추천 우동.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나라의 신화입니다. 이건 사라진 저희 나라 이야기인데요. 오늘 흰 우유 맛이 좋구나. 역시 주황패하십니다. 전 초코우유밖에 못 먹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여봐라, 여기 냄새우유도 내오거라. 상나라의 왕 주황은 술과 여자를 좋아하기로 유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슬슬 여친을 바꿀 때가 됐군. 대하, 유시가문의 딸 달기는 어떻사옵니까? 달기? 어찌나 예쁜지 한번 보면 다들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기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네, 안 보려 했는데 그대가 그리 추천하니 보는 게야. 알지? 뭐냐? 실수입니다! 어서 들어오거라! 이놈이 감히 짐을 능멸해? 으악! 처음 뵙겠습니다. 달기라 하옵니다, 폐하. 허! 젖었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그렇게 주황은 달기의 외모에 푹 빠졌고 그녀를 후궁으로 삼게 되었죠. 이게 바로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폐하, 이번에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폐하, 이런 지루한 얘기 말고 저랑 놀아요. 네? 그럴까? 폐하, 이 일은 급히 해결하셔야... 어디서 하찮은 게 껴들어? 예? 폐하, 저자 때문에 달기 기분이 너무 나빠요. 뭐? 당장 저놈을 호락지영에 쳐라! 이렇게 주황은 달기를 총애하여 그릇된 정치를 펼쳤는데요. 아! 폐하! 나란 일은 안 돌보시고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폐하, 이번엔 동분이 어떨랬지요? 좋다! 저놈은 동분에 쳐라! 헉! 폐하! 완전 꿀잼! 이렇게 주황과 달기의 잔인함은 날이 더해갔죠. 어떻소? 고기가 나무에 걸려있고 주스로 연못을 만들고 당신이 원하던 두지육님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또 준비한 게 있지. 야!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파티를 열 수 있겠네요. 그대를 위해서라면 밤낮도 바꿀 수 있지. 우리 매일 파티만 해요, 폐하. 그렇게 둘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나랏돈을 펑펑 썼죠. 결국 보다 못한 충신이 나섰는데요. 주왕이시여, 제발 저 여우에게 빠져 나랏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와, 사람한테 여우라니? 요망한 것!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폐하, 저자가 너무 극혐인데 이번엔 제가 처벌을 내려도 되죠? 그럼! 사람의 심장은 구멍이 7개라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저자의 심장을 꺼내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이렇게 달기의 악행은 점점 잔인해져갔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잘난 내가 고작 후궁 따위에 만족할 순 없지. 욕심이 많은 달기는 황후의 자리까지 탐내는데요. 황후! 나를 암살하려는 게 사실이오? 어제 내 침실에 자객이 늘었소! 달기가 직접 고문하니 황후 짓이라 자백했다오! 달기, 그 구미호가 이번엔 나를 없애려 드는구나! 이렇게 마침내 황후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왕실에선 매일 잔치만 벌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주나라의 왕이시여, 현재 상나라 국력이 바닥이라옵니다. 부왕이 부미호 같은 여자에게 홀렸다더군. 지금이 상나라를 칠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상나라를 엿보던 주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주나라 군대가 바로 앞까지 당도했다 하옵니다. 폐하, 달기 무서워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으악! 나는 주나라의 왕이다. 지금부터 반항하는 자는 모두. 폐하! 달기야, 즐거웠다. 지옥에서 보자꾸나. 그렇게 나라를 뺏긴 주왕은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갔고 상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 달기는 들어라!
너는 주황을 부추겨 백성들을 착취하고 잔인한 짓을 벌였다.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달기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흔들 정도의 미인을 경국 지색이라 부르는데요. 만약 달기가 아름다운 외모만큼 마음씨 또한 아름다웠더라면 역사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상 중국의 판무 파탈 달기의 이야기였습니다.